뭐야? 모니터를 안 켰네. 모니터 켜고 녹화해야 되는데 모니터를 안 켰어요. 저번에 조라의 상의를 받았죠? 이제 저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미니 퀘스트, 미니 챌린지 좀 깨고 그 다음에 뇌수산의 라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레트건 도랄판의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군요. 마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재료가 다 떨어져서요. 수리엔 대량의 야광석이 필요합니다. 조라 대지에서 많이 채굴됩니다만. 네, 이미 12개 있습니다. 10개 드릴게요. 야광석 수집. 야광석 여기요. 야광석을 10개 주시는 거죠? 설마 10가지 다 세나? 7, 8, 9, 10. 다 됐다. 다이아몬드 주세요. 예! 다이아몬드 이제 3개 있습니다. 오! 2개 줬어! 짱이다. 다이아몬드를 1개밖에 못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팔아도 되겠는데요, 이제? 좋습니다. 뭐 물어보고 갈까요? 초록색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야광석으로 만들었구나. 어쩐지 빛나더라. 아, 조라 대지에 야광석이 많아서. 로스리 스승님의 제자입니다. 아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빙 하러 가야죠. 다이빙 하고 여기 있다. 받았습니다. 조라의 갑옷을 입으면 폭포를 거슬러 올라올 수 있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아름답게. 차! 눈부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소. 판타스틱! 느껴지요. 소생의 영혼에 비해 젖은 강아지처럼 떨리고 있어.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떨려. 훌륭하오. 귀하의 다이빙과 폭포 오르기 똑똑히 지켜봤소. 감동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소. 고고 연꽃 열매. 이동 속도를 올리는 효과. 알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을 사진 찍는 퀘스트를 누구한테 받으면 되더라. 이 친구죠. 안녕하세요, 링크씨. 신수 때문에 힘드신 줄 알지만, 당신이 아니면 부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저 산이 뇌수산인데요. 라이넬이라는 붉은 갈기를 지닌 몬스터가 살고 있다 해요. 다른 곳에 있는 라이넬이든, 저 산에 있는 라이넬이든 상관없으니, 라이넬의 생김새를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알겠어. 그림 그려볼게, 내가. 도전의 고치라 부리는 튀어나온 벼랑이 있는데요. 잠깐만, 거기서 동쪽 저수지로 뛰어드는 놀이를 권하는 작자가 조라 마을에 있답니다. 라이넬의 생김새를 퍼뜨리면은 도전의 곳에는 가지 않게 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수단은 재량에 맡길게요. 제가 그려오겠습니다. 저의 엄청난 그림 실력으로. 도전의 곳에 오른쪽에 있는 벼랑으로 뛰어드는 거를 한다고? 요리를 한다고? 라이넬 조사. 라이넬 조사랑,
아, 구운 사과도 안 갖다 줬구나, 저번에. 또 퀘스트 있나 한번 볼게요. 저 사람은. 저 처음 보는데? 포르포. 너는 덜불다리의 그. 아, 시드 왕자랑 같이 나왔던 그분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여기 사당 챌린지 퀘스트도 있는데? 꼬마야, 잠깐 멈춰볼래? 빛을 발하며 시련 나타나리. 그 노래는 뭐야? 노래하는 거 좋아해. 연걸제 노래도 다 외웠는걸? 듣고 싶어. 하늘에서 내려온 광린이 세라의 발밑 가르거든. 빛을 발하며 시련 나타나리. 잠깐만, 그 노래는 뭐야? 물어봤어야 돼. 아, 아까 물어봤구나. 아까 불러줬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할일이 아니라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어요. 당황스럽네. 잠깐만. 아, 로스리. 아, 사당 챌린지는 언제 열리는 거지? 그 세라의 그 발밑 가르거든. 그 광린의 창으로 폭포 내려 거슬러 내려 올라오는 그거. 그거는 뭐 나중에 뜨면 찾을게요. 지금 퀘스트가 안뜬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시드 왕자는, 아 맞아, 저수지 갔다 그랬지. 저 그럼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아우. 큰일 났다. 아이스메이커로 가야겠어요. 비와서 조심히 가야 돼. 아이코, 떨어졌다. 물고기. 오, 맥스베스 좋아. 이제 됐다. 와, 엄청 많아. 물고기도 많네요. 안 돼, 내 스태미너. 가는 길에 설마 공격하진 않겠지? 이제 뮤즈라인 가면 끼겠습니다. 마을 바뀌니까. 여기도 비가 오네. 자, 우선은 토토부터 갈게요.
우리 조라에 가보. 뭐야, 조라에 가보 신발도 얻어야 되니까? 조라 세트? 이쪽 아니고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여기 있다. 조라이 투구. 아, 투구였구나. 아, 맞아. 조라이 투구. 신발은 이제 그 사이드 퀘스트로 주는 거죠? 아이고, 뭐야.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 오케이, 원기베스. 아! 활력계 그리 좋아. 그 다음에 온 김에 아까 뇌수산, 아, 조라돼지에 야광석 많다 그랬으니까 조라돼지에도 야광석 좀 캐러 갈게요. 야광석이 얼마였더라? 야광석이랑 다이아몬드 가격 보고 어떻게 파는 게 더 이득인지 보고 팔겠습니다. 아우, 비 와가지고 젖었어. 보름달 뜨네요. 지금 라이넬을 굳이 잡으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여기 몇 개 파밍할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지금 전기의 화살 56개 있어요. 56개. 어, 뭐야, 도마뱀이 있었네. 라이넬 어딨지? 넷. 아이고. 왜 안 먹어져? 안 부서지네, 창으로 하면. 다섯. 여섯. 일곱. 오, 라인의 소리 들린다. 오! 됐다. 여덟, 아홉. 저 1분 안에 가야 돼요. 1분 후에는 제가 공격하기 때문에.
10, 11, 12. 13, 14. 15. 아, 무서워. 와, 이제 공격한다. 15. 와, 간 떨어질 뻔했네. 15까지 됐죠? 16, 17, 18, 19. 19개 모았네요, 지금까지. 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라이넬이 화다 갖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20 21 22 23 자, 24 이제 가겠습니다. 24개 모았어요. 무서워. 아니, 나 일로 가는 게 아니지. 조라돼지로 가겠습니다. 아니, 나 조라돼지 가기 전에 저기 뭐야, 이쪽에 있는 사당 깨러 갈게요. 여기 사당 뭐야, 사당 챌린지가 있어서 그거 깨고 그 다음에 마을 가서 사진 주고 갑옷 얻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제 뭐야 추낙지방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야광석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보라색깔 찍어놓은 대로. 오, 진짜 무서워. 이제 또 화났다. 나한테 화살 쏘겠다. 안 돼! 쏘지 마. 갈 거야, 나 갈 거야. 오! 아니. 아, 나 지금 스태미나 때문에 스태미나가 갑자기 생긴 거 전기 화살인 줄 알고 심장 멎을 뻔했네. 휴. 저기 시드 왕자 있어요, 밑에. 와, 여기 바루타 있네. 저기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날씨가 안 좋아서. 비 좀 끄쳐줘라. 저희가 라넬산이죠. 저기도 빨리 가야 되는데. 울, 그 뭐야, 넬드래곤 만나러. 아, 고요한 공주 있다. 하나도 안 보여. 저기 카시아 있네요. 음악 소리 좋다. 안녕.
이런 외딴 곳에서 사람을 만날 줄이야. 그러게, 너왜 이렇게 외딴 곳에 와 있니? 실은 이 지역에도 시련을 극복한 용사의 고대의 노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들려주세요. 거친 바람 부는 대지에서 바위를 깨고 바람을 묶어라. 왕에게 받은 날개를 펼쳐 빛나는 땅에 내리면 용사의 시련이 모습을 드러낸다. 거친 바람 부는 대지란 이곳을 말하는 걸까요? 왕에게 받은 날개는 무엇일까요? 왕에게 받은 날개는 패러세일이고. 자, 봅시다. 바위를 깨서. 저기 빛나는 땅, 이곳에다가 이제 착지를 해야 되는데. 폭탄이 과연 저기까지 갈라나? 어림도 없죠? 너무 가까이 가면 또안 되는데. 우와! 저 폭탄 화살 아까워가지고. 자, 됐고. 아, 여기도 있네. 일단 바위 속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바위. 잠깐만. 저 꾸러기도 있네요. 오, 칼날개다. 와우. 가볼게. 도망가네. 가지마, 도망가지마. 저기도 있다. 부러졌어. 야광석이다. 저거 코록은 저는 안. 한 번만 던져보고 바로 포기할게요. 제가 이걸 잘 넣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패턴을 성공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됐다. 놀래라. 또 바람으로 막힌 부분이 어디 있을라나?
아, 저기 바위에 있네. 아, 뭐야, 징그러운 소리 나. 아, 아파, 아파. 이렇게 맞니, 너네? 그 와중에 보물상자가? 밥을 먹겠습니다. 오, 루비다. 이거 먹고 다음에 하나만 그렇지. 걸로 가면 안 되는데. 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와, 드디어 됐네요. 휴. 어느 쪽이지? 저쪽. 축복사당이여라, 축복사당이여라.
하염의 대검이다. 대박. 저는 뭘 버릴까요? 아, 뭐 버리지? 아, 이거 버리면 되겠다. 안 그래도 하염의 대검이 필요했습니다, 저. 여기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조라의 마을로 워프한 다음에 사진 보여주러 바로 갈게요. 안녕 얘들아. 사진 아니 그림 그려왔어. 라인을 무섭지? 이상한 소리가 귀여워라. 그럼 엄청 무섭다고. 와 동쪽 저수지가 하일리아인과 조라족이 협력해서 건설한 시설이래요. 그 완성 후 우호의 증표로 마을을 찾는 하일리아인 용으로 만들었. 마지막 하나 있던 거 한정판이네. 감사합니다. 카프슨. 여기. 지아트. 무슨 일이에요? 여행자로군. 비석에는 과거 도레판 왕이 쓴 조라의 역사가 적혀있다네 조라. 한 권의 책으로 하려고 다시 읽고 있대요. 링크! 자세히 보니 링크가 아니던가. 미파님을 앗아간 하이리아인. 이런. 우선 상점 가서 야광석 얼만지 좀 볼게요. 야광석 낱개로 파는 게 더 비쌀 것 같긴 한데. 상점 여기 아니고. 아, 더미치구나. 하이. 팔고 싶어. 나는 우선 다이아몬드랑 야광석 시세를 보러 왔거든? 야광석이 70원. 아, 야광석 낱개로 파는 게 훨씬 이득이네요. 70루피니까 10개 팔면 700이고 다이아몬드는 하나에 500이니까 우선 다이아몬드 2개 팔겠습니다. 와우, 1000루피 대박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야광석 캐러 가니까 야광석 다 팔아버려. 그리고 루비. 아니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저 위에 코르그 있는데 비 와서 잘못 올라가니까는 누구야? 루타 잡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긴.